그 대망의 대치타. 대치타 비하인드 진짜 재밌는 거 많거든요, 이거. 일단 이거는 휴가 때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 휴가를 한다. 그러니까 본부야지 촬영하기 전에 이제 장기 휴가 뭐한 달이었나? 한달 반인가 받았을 때쓴 거예요.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냥 이정이랑 그냥 뚱땅뚱땅 거리면서 그 대치타를 가지고 이제 샘플링해서 곡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이제 보내주고 받고 다시 또 스케치 아 받은 것도 이제 수정하고 또 보내고 수정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대치타라는 이 음악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그 음악 시간에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왕이 이제 뭐 행차할 때, 군대가 행진할 때, 방탄과 아미가 되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시다 멋있는데 왕이 행차하는 음악 멋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뭔가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특히 제가 덫을 음악에 덫을 두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바퀴벌레 나오면 이제 바퀴벌레 잡는 덫 같은 걸 이렇게 두잖아요. 약 같은 걸 두잖아. 그러면 어김없이 바퀴벌레들이 와서 거기서 죽거든요. 그덫 중에 하나예요, 대치타가. 어떻게 생각해와 대치타는 덫입니다. 아주 학습이 안 되나 봐. 항상 와서 이쯤 되면 그냥 좀 학습이 될 법도 한데 그런 분들은 꼭 와서 그냥 밟으신다니까 덫을. 저는 깔깔깔거리면서 보고 있죠. 아무튼 됐다 듣고 원래는 대치타 시작하기 전에 악기가 안 들어가요. 예, 집사가 연결만 해야 대치타 합신다 하면 예의하고 징 한번 치고 시작을 해요. 그 깽가리도 안 들어갑니다. 깽가리 넣었어요. 괜찮아. 제 덫이라고 표현했던 게 이게 찔리는 사람들이 매번 이게 학습이 안 되나 봐그 사람들은 몇번 그렇게 찔리고 그렇게 그렇게 뭐또 하늘도 토해내시나 자 땡에서 내 음악은 똥이야 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잘안 되는 아무튼 뭐이 대치타 비하인드는 뭐 어쨌든 그 만들어 놓고 훅은 가이드 그대로 썼고요. 랩 가사가 진짜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3월 29일 날 가사를 다 끝냈지.